네, 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시세 반영률을 각각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제시된 시나리오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님을 긴급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공청회가 진행됐다라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고요. 이 공청회가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도 그 납세자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하는 단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는 이제 그 세율 이상으로 크게 영향을 납세자들한테 미치는 값이고요. 거기다가 고가주택은 물론이거니와 그 중저가주택 등 서민들 다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해서 현실화율을 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높이기는 하되 한꺼번에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좀 장기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한 점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들이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현실화율이 시세에 맞춰서 높아지는 기간 동안에는 세부담은 분명히 증가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그 기간이 이제 충분히 길게 적용된다라고만 하면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는 다소 줄어들 소지는 있겠습니다. 세 가지 안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안 중에서 뭐가 유력할까요? 뭐 한국 사람들이 항상 가장 중간 좋아하죠. 그래서 일하는 그 비교적 짧은 기간, 5년의 기간 동안 좀 빠르게 적용을 하는 거고, 2안은 한 10년의 기간 동안, 그 다음에 3안은 한 15년의 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할때 이런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5년의 기간이 국민들로서는 사실은 가장 반길만한 일일 거고요. 실제로는 한 2안 정도로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보면은 선균형 후재고, 동일기간 도달, 동일 재고폭 등 재고 방식이 유형별로 나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뉘었나요? 우선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시가의 가격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표준지를 포함한 토지까지, 그러니까 공시가의 산정 대상이 되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현실화율,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현실화율 자체가 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고가의 주택, 그 다음에 중저가, 그 다음에 저가의 주택이 현실화율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 조율하기 위한 또 뿐만 아니라 9억 미만의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도 그 현실화율이 어떤 단지는 굉장히 높게 이미 적용이 돼 있고 어떤 단지는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균형을 맞추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치 경우에 따라서는 80%나 90%로 가겠다. 예, 그래서 좀 다소 그런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복잡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또 보면은 9억 원 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3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가 조절했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 서민 부담이 적을까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서민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듯이 전기요금, 우리 어머님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요금 조금만 올라도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불 끄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저가주택은 원래부터도 재산세 부담이 금액대에 따라서 전년도에 105%, 110%, 그리고 최대로 많아도 130%, 그러니까 1.3배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정하는, 그러니까 제한이 되는 폭이 있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일정 수준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주택 유형이나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주택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가 이미 현실화율도 꽤 높아져 있는 편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쪽이 부담이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좀더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기간도 지금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똑같은 목표치, 같은 현실화율을 목표로 하더라도 더긴 기간 동안 적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역시 공동주택 쪽이 좀더 유형 중에서는 부담이 클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히 금액이 더 비싼,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일수록 속도를 더 빠르게, 그러니까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연도를 더 빠르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역시 금액이 더 클수록 체감하는 부담은 좀더클수 있겠습니다.
이미 근데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들은 현실화율이 다른 저가 9억 원 이하 주택들이랑 비교해서 많이 현실화율이 높잖아요. 네, 이미 좀 높아져 있는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70% 후반에서 80%를 좀 넘긴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조금 더 높게 이미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데들은 큰 변동은 없겠네요. 뭐 대신에 뭐 그 상승하는 폭은 좀 제한이 되겠지만 90%까지 빨리 도달해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9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역시 부담은 뭐 무조건 작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주택자들도 더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사실상 지난 7월 12일 대책에서도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커졌는데 이번 대책으로 또 얼마나 부담이 더해질까요? 네, 사실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150%, 그러니까 전년도에 1.5배 이상으로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한 편이고 거기에 더해서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공제나 종부세에서의 장기보유공제나 아니면 고령자공제 같은 것들로 상당 부분 세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다주택자는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710대책에서 이미 다주택의 경우에는 세율을 1주택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게 이미 올려놓은 데다가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세부담 상한을 그러니까 2주택,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부터 그 3배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특히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냈던 거에 2배 가까운 혹은 2배 이상 뭐 3배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는 거의 못 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3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이제 1000만 원 내시던 분들이 3천만 원 내시는 4천만 원을 내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다주택자의 경우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1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번 현실화율 그에 대한 대책에서도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세를 따져봤을 때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더해지면 2021년, 2022년, 뭐 2025년까지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강남의 상징적으로 이제 고가주택, 그러니까 시세 20억 이상 30억 정도까지 이르는 아크로 리버파크 30평대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증가하는 속도를 좀 보면 눈에 확 띌 수 있는데요. 20년도에 이 해당되는 집에 물론 이제 집값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았습니다만 보유세 전체적으로 냈던 게 한 1,300만 원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1년도 넘어가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번에 현실화율 반영해서 22년, 23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23년도에는 한 2,7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상승폭이 큰 편이고요. 물론 그만큼 집값도 비싼 단지이기도 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대가 큰, 덩치가 큰 한남 더힐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23년도 기준으로 보유세 내셔야 되는 게 연간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고 있는 연봉에 비슷한 수준을 보유세로 내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집들은 집값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굉장히 웬만한 빌딩에 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집값에 비하면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에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만큼을 보유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부담으로 느끼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아닌 중저가주택의 경우는 이거보다 좀 부담이 덜한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노원구에 있는 중개 무지개 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확연하게 부담 정도가 늘기는 늘지만 줄어드는 것 그렇게까지 크게 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년도에 냈던 보유세가 한 45만 원 정도 됐어요. 이 아파트는 9억 이하이기 때문에 1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은 아니고요. 재산세만 내면 되는데 그래서 연간 내야 되는 재산세가 한 45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 이 수치가 이제 증가는 합니다만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한 65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5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비율로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이기는 한데 어쨌든 총액으로 보면 연간 한 2, 3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여서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은 좀 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지코노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